저는요 뭐뭐 때문에로 갈게요. 여기서는 뭐뭐 때문에 great 아, 어 밑줄 deal of 밑줄 그세요. 어 deal of가요 많은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앞에 뭐가 있으니까 great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이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day to day 일상의 day to day 일상의 academic 학업의 일상적인 학업은 이렇게 하자. 학업은 워크까지 학업이라 할게요. 학업이 is boring이야 bored야? boring. 왜 boring이야? 너를 지루하게 만드는 일들이잖아. 그지? 능동으로 가야 돼요. 지루하고 and 세모 치고요. repetitive, repeat 그냥 미안하다. repetitive 그럼 repetitive가 무슨 뜻이야? 반복적인 얘기지? repeat 네, 보였죠?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치? 매일의 학업이 공부가 지루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you, 너는 need 뭐뭐 할 필요가 있다? to? 잠깐만 motivate to motivate 동기부여할 필요가 있다? 동기부여될 필요가 있다?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동기부여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BPP 뒤에 거가 되겠죠. 벌써 되네. 많이 좋아졌네요. 동기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뭐 하도록 해서요. 모티베이트가 5형식 동사였기 때문에 to keep은요. 밑에서 적으세요. 뭐뭐 하도록 이렇게 적어. 이렇게 BPP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은 5형식이 2형식으로 바뀐 거라서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갈게요. 너는 동기부여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뭐뭐 하도록 keep ing 계속해서 하도록 keep ing가 또 계속해서 뭐뭐 하다야. 그 뒤에 하도록 일상의 일이었지. 단수였어 복수였어? 그러니까 이 시간이겠지. 그럼 다시 갑니다. 일상의 학업이 상당히 많은 학업이 지루하기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you 여러분들은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동기부여 받을 필요가 있어요. 뭐뭐 하도록 계속해서 두 하도록 이 학업을 동기부여 받을 필요가 있어. 그치?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얘네들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주죠. 왜? 우리는 흑수저니까. 그치? keep ing 이거는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자 이번 문장 볼게요. 한 수학자는 주어 표시해주세요. 샤프만 밑줄 거봐. 샤프가 무슨 뜻이냐면 날카로운이라는 형용사예요. 날카로운 형용사 뒤에 뭐가 붙었어? en이 붙으면 뭐뭐하게 하다지? 그럼 날카롭게 하다란 표현이야. 한 수학자는 날카롭게 했습니다. 여자였네요. 그녀의 연필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깎았다가 하면 되겠지? 깎았습니다. 콤마 동그라미. 잠깐만. 엔드로 묶일 겁니다. 분명히. 엔드로 묶였어요? 안 묶였어요? 안 묶였어요. 여기 있어요. 뭐 있잖아. 그치? 그럼 웍스로 갈게요. 웍스. 트라이스 동그라미. 어프로치스 동그라미. 게스 동그라미. 엔드 피니쉬 동그라미. 그러면 결국 웍스에 걸려있는 게 end에 걸려있는 게 works, tried, approach, 접근하다, 그리고 get nowhere, end, finish, 5번까지. 동사가 몇 개 묶여있어? 5개 묶고 동사에 다 s가 붙은 거지? end가 이렇게 다 묶어줄 수 있는 거야. 그럼 갈게. 한 수학자는 그녀의 연필을 날카롭게 했고 works on proof. 자, works on 하면 연구하다야. proof는 증명이죠. 증명을 연구하려고 했고 try, 시도했습니다. 어프로치는요 미안하다 야야 어프로치 3번 취소 3번 취소 3번 취소 게시 3번이고 피니시가 4번이야 그니까 트라이스 접근법들이에요. 뭐라고요? 접근법들을 시도한거지 S가 붙었으니까 셀 수 있었던거야 셀 수 없었던거야? 셀 수 있었지. 그 어퓨는 셀 수 있는거에 약간이 되는거고 어리티는 셀 수 없는거에 약간이야. 근데 셀 수 있었으니까 어퓨 쓰면 되겠죠. 어퓨 어프로치 몇가지 접근법들을 시도를 했고 get nowhere인데 get하고 저번에 누가 왜였던 내가 기억해줬는데 그치? get은 도착하다야. 뭐라고? 도착하다. 너 시경이를 해줬구나. 그치? nowhere 너 어제 다녀올 때 내가 해줬던 건데 no는요 없다고요 where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디에도 도착했다 도착하지 못했다 어떻게 도착하지 못했고 그리고 마쳤습니다. 그 하루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봐봐 지루해지고 힘든 일이 생긴 거지. 한 작가는 이번에는 한 작가예요. 뭐라고요? 수학자가냐? 한 작가는 씻다운 앉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역시 뭐 할 거야? 뭔가 하도록 하도 지루하고 반복적인 무언가를 하겠지? 하지만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하거나 성취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겠네? 가자. 한 작가는 앉았습니다. 그의 책상에 앉았고요. 그리고 씻에 1번 치고요. 프로듀스 제공했습니다. 동사 표시해주고요. 여기 이제 2번 동사가 되겠죠? 엔드에 분명 묶였을 겁니다. Hundreds of words가 밑줄 보세요. Hundreds of 밑줄 S 동그라미 복수로 쓰였으니까 쓸 수 있었던 거니까 리트는 안 되고 few가 되겠죠? 몇 가지 몇몇 수백 개의 단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또 동사 세 번째 거 동사네요. 뭘 결심했냐면 they are no good. 그들이 좋지 않다라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throw 던졌습니다. 4번 던졌습니다. 됐어? 이것을 던진 거야? 그들을 던진 거야? 요번에는 수백 개의 단어 들이지. 그러니까 그들을 던져버렸어요. in the bin. bin이 뭐예요? 쓰레기통.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and 세모 치고요. hope 이제 다섯 번째 동사냐. 희망했습니다. 더 좋은 inspiration 하게 되면 영감이에요. 내일 더 좋은 영감을 희망했습니다. 됐어? 됐어 안 됐어? 자, 2번 3번 지금 딱 봤을 때 지금 수학자하고 작가가 매일 반복적인 작가지만 그 성과를 냈어 못 냈어? 못 내고 그 하루를 지금 마치고 있지? 됐어? To produce 만들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따라와. 빼기 빼기는 콤마 콤마는 주어와 동사 사이 메이의 동사 표시해봐. 메이 리카이어가 동사야. 그러면 앞에 있는 건 뭐로 써야 돼? 주어로 써야겠지? 그럼 to produce를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것은 to 부정사의 명사중용법 주어로 써야겠네. 됐어? 됐어요? 자, something은요 띵으로 끝나는 것들은 형용사가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 띵으로 끝나면 뒤에서 이렇게 꾸며줘야 돼요. was while은 귀중한이란 표현이야. 가치 있는 가치 있는 something 무언가를. 그래서 something was while이 돼야 된다고. 알겠어요? 뭐로 끝나니까? 띵으로 끝나니까. 띵으로 끝나는 것들은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다시 갑니다.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빼기 빼기 이것이 일어났어. 만들어내는 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됐어요? 아마도 리카이어 요구할 겁니다. 수년을 요구할 겁니다. 됐어요? 오브부터 밑줄 플루트 리스 레이버. 레이버는요 노동력이에요. 자, 플루트는 과일이란 뜻이죠? 됐죠? 과일이라고 열매는 결국 추상적인 의미는 결실이야. 뭐라고요? 결실. 리스는 무슨 뜻이니? 없는이야. 뭐라고? 그러니까 결실이 있는 없는. 결실이 없는 노동력의 수년을 필요할 건데 결실이 없는 노동력은 명사예요? 형용사예요? 따라봐. 결실 없는 노동력. 명사야 형용사야? 명사. 명사 부분이지. 소는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야. 서치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예요. 이러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한 결실이 없는 노동력의 수년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우연히 일어난 적이 있더라도. 됐어? 노벨상을 수상한 이렇게 할게요. 위닝의 ing 동그라미. 수상한 거잖아. 그지? 야, 그럼 받은 거잖아. 그 윈드, 그 이 원이라고 써서 수동태로 쓰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어. 하지만 수상한이야. 수상하다는 뜻이 있어서. 노벨 프라이스 상을 수상한 생물학자 피터, 이거 누구야? 메다워, 이거 뭐야? 이 사람 누구야? 메다워는 생물학자는 말했습니다. 끊어주세요. 생물학자인데 여기 왜 물리학자로 돼 있냐? 뭐야, 이거? About. 자, 야야야, 잠깐만. 이거요, for가 4죠? 그리고 네 번째죠? 그 앞에 있는 건 기수라 그러고, 뒤에 th가 붙은 건 서수라 그래. 근데 서수에는 지금 뭐를 붙였어? s를 붙여요. 뭐를 붙인다고요? s를 붙여요. 그래서요, 5죠, 이거. 5분의 4 이렇게 하는 거야. 5분의 4. 5분의 4. 알겠어요? 기수서수. 그래서 약 5분의 4에 그의 시간의 5분의 4를, 과학에서의 5분의 4를, was 뭐뭐였습니다? 버려졌습니다가 되겠지. 5분, 그의 5분의 4의 시간들이, 연구의 시간들이 버려진 거야. 5분의 1만 성공한 거란 얘기네. 콤마 동그라미. 쌤, 그럼 버려진 거니까 수동이. 그쵸. 그리고 추가했습니다는 동사, 능동이 되겠지. ing 동그라미. 그리고 더 했어요. 어떻게 했어? 슬프게 말한 거지. 슬프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했어. 슬프게로 해석됐죠? 슬프게 뭐뭐라고 얘기했다니까는 슬프게 ly가 돼야 돼요. 대대아를 말했습니다. near는 근처에라는 표현이고요. near에 li가 붙잖아. 그럼 거의라는 부사가 돼.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한 거야. 거의. 모든 과학적인 연구는 lead 이끌었습니다. nowhere니까 도달했다 도달하지 못했다.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끌지 못했습니다. 자, how 쓸래 what 쓸래 아까 얘기했지? how는 부사야. what은 뭐라 그랬어? 명사야. 명사기 때문에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라 그랬지. keep에 동사 표시해봐. 뭐가 빠졌니? 주어. 그럼 what이지. 그럼 what이지. 간단하죠? 해석할 때는요 뭐뭐한 것은이라고 해석할 거야.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유지했던 것은 keep은 무슨 뜻이니까
유지하다는 표현이니까. 무의한 모든 사람들이 유지했던 것은 됐어요? 아, 모든 사람들이 ing로 갈게요. keep ing. 계속해서 했던 것은, 유지했던 것은. 끊어주세요. when things, thing에 s가 붙으면 선생님이 뭘 해석하라 그랬어? 상황들이라고 했었겠지. 그 상황들이 go, go 다음 떼서 get, grow, turn, fall, run, go, come. 다음에 뭐가 나온다 했어? 형용사가 나온다 그랬지? 그럼 뭘 해석하는 거야? 되다를 해석하라 그랬지. 얘네들은 다 뭘 해석한다고? 되다야. 그러니까는 go, bad, 나쁘게, 그 상황들이 나쁘게 될 때, 나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유지했던 것은 됐어? 그럼 was 주어가 되니까는 was 쓸래, was 쓸래? was 주어잖아. 그 was가 되어야겠지. 따라해봐. 주어는 길고 동사는 짧다. 동사는 짧은 거야. 지금 보이잖아. 그러니까 상황들이 나쁘게 될 때 그들이 계속해서 유지했던 그것은 그들의 열정이었습니다. 그 뭐를 위한? 그들의 주제를 위한. 됐습니까? 예. 형 앞에 7번에 별표 쳐. 이거 서술형 문제를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질 정도로다가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큰 겁니다. 따라 without 가정법. 이거 해석할 때 이렇게 하는, 따라 이러한 열정이 없다면, 끊어져 없었더라면 그들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거 시점이야 현재 시점이야? 과거 시점이지. 그럼 have 플러스 pp 쓰는 겁니다. would have 플러스 pp. nothing,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됐어?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쓰면서 할 테니까 니네들이 이거를 복습하면서 들으면서 선생님처럼 해야 돼요. without을 뭐로 바꾸냐면요, 여기 책이 안 나옵니다. 여기 책이 안 나와요. without 밑에다 적으세요. 버퍼로 바꿉니다. 뭐로 바꾼다고요? 버퍼로 바꿔. without을 뭐로 바꾸라고? 버퍼? 버퍼로 바꾸고 버퍼 버 하지만 하고 for로 바꾸라고. 아. 버퍼로 바꾸고, 자, 버퍼 밑에다 하나 더 줄게. 따라서 if 가정법이니까는 if 전체적으로 과거죠. had been, had been이에요. had been not for. for가 꼭 필요해요. if it had been not for. 왜? have 플러스 pp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라 돼 앞에는. 밑에 것도 갈게요. 그리고 if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뭘 생략하는 거야? if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이 head가 문장 앞에 나와가 돼서, 따라서 had it been not for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됐어? 예. 자, 그리고 한 문장 더. if랑 not이랑 합칠 수가 있으면요 unless가 돼요. 뭐가 되는 거야? unless it had been not이 앞으로 가버렸으니까 for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몇 개의 문장으로 나오냐면요 총 4개의 문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다 적어놨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선생님 여기인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적어놓고서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예. 그 for 뒤에는 항상 such passion이 나오게 되는 거야. 뭐가 나온다고요? 이러한 열정이 없었더라면. 됐어? 자, 잠깐만. 지금 13분 걸렸고요. 자, 잠깐. 저 계속 적을게요. 적으세요. 결실 없는 노동을. 어디에요? 아, 여기. 결실 없는 노동을 계속하게 하는 것. 결실 없는 노동을 계속하게 하는 것. 야, 결실 없는 노동을 계속하게 했었던 거는 뭐 때문이야? 열정. 뭐라고? 열정. 열정. 적으세요. 열정. 그게 바로 뭐였다고? 열정이었다고. 알겠어요? 무슨 말이 됐죠? 네. 오케이. 이 문제는요, 서술형. 적으세요. 서술형. 또 역시 7개 문장으로 되어 있지? 그럼 쉬운 거야. 2번, 3번 묶어주고, 4번, 5번 묶어주고, 6번, 7번 묶어주고.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묶으면 A, B, C 순서 맞추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선생님이 만약에 수준 높은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4번이나 5번 문장, 그럼 5번 문장으로 할까요? 5번 문장? 5번 문장이나 4번 문장을요 뭐로 낼 거냐면은 끼워넣기 문제로 낼 것 같아요. 뭐라고요? 끼워넣기 문제로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이거 빈칸처럼 문제로 나왔던 거지? 됐어요. 서술형 조심하고요. 7번 문장은 뭐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술형 다음에 애새끼들 다 발립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이거지. without을 버퍼 구문으로 바꿔라. 또 다른 문장으로 바꿔라라고 하면 되겠지? 알겠어요? 칸수에 비례해서 하면 될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할게요.